웹스퀘어 5 온라인 고급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퀘어 5 고급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요, 교육 자료를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교육을 신청하실 때에 교육 자료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PPT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주소를 보시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이곳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웹스퀘어5의 교육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자료는 저희 컨설팅 팀이 별도로 있는데 그 컨설팅 팀에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쓸 법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교육 자료를 그리고 여러분들 로컬에 설치를 미리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와 함께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저희 웹스퀘어 교육 자료는요, 이 받으시게 되면 해당하는 자료가 이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zip으로 이와 같은 압축 파일 하나로 묶여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받으셔서요, 저처럼 이 파일에 있는 압축 파일의 이름으로 디렉토리를 꼭 만드셔야 되고요. C 드라이브 하위에 똑같은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 명으로 C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라는 폴더 만드셔서 이 하위로 압축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압축 해제만 잘 되면 교육 자료는 별 이상 없이 잘 수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이 지금 교육 자료를 보시게 되면 파일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 웹스퀘어 버전이 올라가면서 업그레이드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다 보니까 압축 파일의 내용만 해도 벌써 2기가가 넘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윈도우 디폴트로 압축 해제를 하시면 안 돼요. 윈도우 디폴트로 압축 해제를 하게 되면 이 안에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압축 해제가 안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윈도우 디폴트로 압축 해제하지 마시고 반드시 압축 해제 프로그램을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부탁을 드리니까요. 해당하는 부분을 압축 해제하실 때에는 저는 성능이 좋은 게뭐 세븐집도 성능이 좋고 뭐 반디집이나 알집이나 이런 압축 해제 프로그램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압축 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이와 같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경로로 그대로 압축 해제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압축 해제가 저처럼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 실행하고 있는 Eclipse라는 실행 아이콘을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Maria underbar db.bash이라는 이 아이콘도 두 개를 같이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미리 실행을 한 상태인데요. 저도 근데 종료를 하고 한번 여러분들과 똑같이 다시 한번 실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실행을 해놨었는데 이두 부분 다 종료를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aria_db.bat은요,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리고 있는 이 자료가 로컬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때 웹스퀘어만 구성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컬 DB부터 시작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연계해가지고 웹스퀘어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성한 그러한 상태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로컬 DB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이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이 실행 부분은 사실 이 bin이라는 폴더 밑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maria underbar db라는 폴더를 보실 거예요. 이쪽 안에 로컬 DB가 다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에서 실행되는 이 부분을 지금 바깥에다 바로 가기로 빼놓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ria underbar db.bat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행만 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 실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커서를 잡고 여기 중간중간에 찍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maria DB가 로컬 DB라서 실행이 중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포커스를 이 콘솔 창에 찍으신 분들은 ESC 버튼을 눌러서 나가주세요. 그래서 콘솔 창에 이 아래쪽에 커서만 깜빡깜빡이는 상태, 이게 실행한 상태이거든요.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최소화시키시면 됩니다.
혹시 마리아 언더바디비가 실행되지 않으시는 분은요, 조금 후에 제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실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두시고, 혹시 뭐 DB포트가 충돌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 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클립스를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최초 로딩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세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로딩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게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소요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워크스페이스 경로는 기본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 하위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그대로 두시고 변경하지 않고 론치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실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고급 교육 자료는요, 기본 교육 자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안에 구성된 내용은 거의 동일한 것 같지만요, 실행하는 스튜디오 자체가 기본 교육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웹스퀘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웹스퀘어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고급 교육이나 그리고 내일 진행할 공동개발자 교육에서 배포하는 자료에서는요, 실제 이클립스에 웹스퀘어 플러그인을 설치한 그러한 툴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점,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는 웹스퀘어 인스톨러로 설치한 그러한 버전이 아니라 실제 이클립스에다가 웹스퀘어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사용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와 같은 버전을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클립스에 플러그인을 설치한 버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버전 내용들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헬프 쪽에 보시게 되면 웹스퀘어에 어디서 설치되어 있는지 이클립스의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설치 내역을 한번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 웹스퀘어 스튜디오와 관련된 이 피처 부분이 이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 교육 자료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은 되되 이 껍데기 사용하는 이클립스만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클립스에 사용하는 별도의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 교육 자료가 기본 교육 자료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시게 되면 웹스퀘어 기본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WR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고급 과정이나 그리고 내일 진행할 공통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 WRM이라는 프로젝트를 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WRM 프로젝트는요, 펼쳐보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메이븐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웹스퀘어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메이븐 레파지토리를 연결을 해서요. 그리고 로컬에 있는 아까 보셨던 로컬 DB까지 연결된 풀 세트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공하는 이유는요,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요.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는 아마도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서버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예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이 WRM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웹스퀘어만 있지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바 리소스 쪽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된 컨트롤러와 서비스와 기회부 단들을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UI 쪽은 당연히 저희 웹스퀘어 5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두 부분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을 할 때는 이 WRM을 가지고 교육, 고급 교육을 할 때는 이 WRM을 가지고 교육한다라는 거고요. 기본 교육과는 차별화된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WRM의 구성된 부분들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선은요, 저희 실행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WRM의 메인 화면을 함께 실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RM을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인덱스 페이지가 아마 하나 열려 있을 텐데요. 이 인덱스 페이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 페이지를 어떻게 띄울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덱스 페이지를 띄우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띄워주려면 당연히 와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와스 구성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서버 탭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된 와스는 통캣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와스를 실행해서 우리 메인 페이지를 한번 띄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스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아까 설명드린 요 지금 마리아 언더바 db.bat이라는 요 db를 실행하셔야 돼요. 이 WRM은 로컬 DB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DB 참조 실행하는 부분이 없으면 와스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와스 실행하기 전에는 이 로컬 DB를 꼭 실행을 해야 된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스를 실행할 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버 탭에 이 WRM 부분을 선택하시고 우측에 보시면은 스타트 서버해 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여서 와스를 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와스를 기동하다 에러가 나거나 그리고 마리아DB를 실행하다 에러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진행해 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면서 오류를 바로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와스가 기동되고 있는데 웹스퀘어만 구성된 게 아니라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까만색 글자가 콘솔 창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까만색 글자 부분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연계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로그가 발생이 되면은, 웹화면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되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와 같이 콘솔 창에 스타트가 잘 되신 분들은요, 웹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폴트로 쓰고 있는 엣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다가 저처럼 로컬호스트에 8080이라고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이 로컬호스트에 8080 이와 같이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가 먼저 보여집니다. 이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면 인덱스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디는요, 저와 똑같이 해주세요. 104개예요. 100001번에 패스워드는 1234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001번에 패스워드는 1234입니다. 자,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저처럼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라이센스가 만료됐거나, 그리고 뭐 DB가 실행 안 되거나, WAS가 실행 안 되거나 이런 것들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라이센스가 만료가 됐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교육자료 부분에서 라이센스에서 어디를 바꿔줘야 되는지 그 부분도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경우는 이와 같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에러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는 상황 먼저는요, 라이센스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센스 문제, 만약에 실행하다가 라이센스가 만료됐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자, 라이센스 어디를 고쳐줘야 되냐면, 우선은 와스를 라이센스가 만료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와스 기동을 중지하세요. 저도 한번 중지해 볼게요. 중지하신 다음에, 신규 라이센스는요, 이 툴에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저처럼 인덱스 언더바 탭 컨트롤.xml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보면 help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 헬프라는 부분에 맨 마지막에 보면 웹스퀘어 라이센스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웹스퀘어 화면이 이렇게 안 열려 있으면은 헬프를 봐도 이쪽 부분이 간혹가다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금은 보이게 업그레이드 해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확인하실 때면 되도록이면 웹스퀘어 화면 저는 메인 쪽이 어디 있냐면 웹 컨텐츠 밑에 CM 밑에 메인 화면 쪽에 있거든요. 꼭 메인 화면이 아니더라도 뭐 로그인 화면이 돼도 괜찮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웹스퀘어 화면 가급적이면 하나 열어놓고 헬프에 보면은 웹스퀘어 라이센스 등록이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합니다. 이쪽에는요 지금 106일까지 지금 쓸수 있다라고 나오죠. 이 라이센스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라이센스 변경을 누르면 라이센스 키가 들어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카피하셔서 컨트롤 C 카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다 넣어주셔야냐면요. 우리가 설치된 경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 경로에서요. C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 여기에다 설치했죠? 자, 라이센스가 있는 위치는요. 워크스페이스에 보면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을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쪽에서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WRM의 라이센스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클릭하셔서 라이센스 파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자, 경로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C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홈 밑에, 라이센스, 요 파일 경로 찾아가 주세요. 이 부분 찾아가시면 라이센스라는 파일이 하나 보여요. 확장자 없이 사용합니다. 확장자를 넣으시면 안 돼요. 해당하는 부분을 메모장 같은 걸로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여기 보이는 이 라이센스가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료된 라이센스에다가 아까 카피한 부분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보세요. 자, 붙여넣기 하고 그대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면 돼요. 파일에 저장을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헬프에 웹스퀘어 라이센스 등록에 보여지는 이 라이센스 키 이용하시면 되고 라이센스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은 활성화되더라. 이 상태로 카피하셔서 실제 우리가 실행하는 이 WRM에 바라보는 라이센스 키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C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홈 밑에 라이센스 폴더를 가셔서 이 부분에 있는 요 라이센스 메모장으로 여셔서 복사한 라이센스를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변경을 하시고 나서 와스를 반드시 재기동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바꾸고 나서는 와스 꼭 변경하셔야 됩니다. 와스를 리스타트 하셔야 됩니다. 자, 와스 리스타트 합니다. 다시 내렸다가 다시 콘솔 쪽에 로그 부분에서 이번엔 웹스퀘어의 라이센스가 만료되는지 안 되는지 콘솔 쪽 로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마 11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별다른 에러 없이 아마 올라가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아,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네요.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스타트가 되면은요. 다시금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DB 실행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DB 실행을 할때 여기다가 콘솔 쪽에 포커스 아무데나 막 찍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랬을 경우에는 DB 동작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는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상태로 놔두시고 최소화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마리아 언더바 DB.bat을 우리 디렉토리에서 아까 실행 파일이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실행을 했는데 얘가 자꾸 실행이 안 되고 꺼져 버려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도 DB가 충돌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물론 DB가 충돌날 때 아마도 로컬에 뭐 MariaDB를 별도로 설치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MySQL 버전, 옛날 버전을 설치를 하셨거나 이래서 기본 포트가 충돌이 나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비스가 올라와 있는 MySQL의 서비스를 강제로 중지하셔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뭐잘안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 DB 포트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아까 전에 설치한 이 설치 폴더에서 빈에 가보면 MariaDB 이 부분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MariaDB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포트를 변경하실 때에는 이쪽 부분에 데이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조금 길게 할게요. 경로가 좀 기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설치한 경로 밑에 빈이라는 폴더 밑에 MariaDB 폴더를 가셔서 그 중에 데이터 폴더에 보면 설정과 관련된 INI 파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뭐 메모창 같은 걸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보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사용하는 포트가 3306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트가 충돌이 나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my.ini 파일을 들어가셔서 여기서 직접 포트를 고치셔야 될 거예요. 중복되지 않는 포트를 사용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쪽 부분과 한 가지 더 고쳐줘야 되는 게 우리 시스템에서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WRM에 보시게 되면은 요 자바 리소스 부분에 컨피그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컨피그에 DB와 관련된 프로퍼티는 db.property 부분이거든요. 자, 이쪽 부분에서 DB 연결할 때 지금 3306 포트를 쓰고 있죠? 그래서 두 군데를 고쳐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3306 포트 요쪽과 그리고 요 메모장에 제가 메모장으로 펼쳐진 my.ini 부분. 포트가 충돌이 난다라는 부분은 이 분들께서는 이두 부분을 똑같이 다른 포트로 한번 고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와스를 재기동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포트 변경이 적용될 수 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충돌나지 않으니까 직접 고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고쳐야 되는 부분의 위치 다시 한번 공유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property와 그리고 MariaDB의 my.ini 두 부분을 같이 수정을 해 주셔서 포트 변경하실 수 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두 부분도 다 고치고 DB 실행도 잘 되고 라이센스 문제도 아닌데 서버 기동하다가 에러가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요, 통캣에서 클린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서버 선택하시고, 물론 당연히 와스 종료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클린하실 때에는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클린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적용하실 때에는 와스 종료하시고 클린하세요. 뭐, 이런 부분까지는 굳이 제가 언급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 와스 부분도 클린도 한번 해보시고 실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다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그럴 때에는요. 교육 자료 깔아놓은 거, 설치한 거, 압축 풀었던 거싹다 지우고 이 압축 파일을 다시 한번 해제해서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이 위치에다가 압축 해제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압축 해제되다가 중간중간에 간혹 압축 해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럼 이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뭐 제가 알려드린 모든 에러를 다 적용해봤는데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을 권장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성된 이 WRM 프로젝트에 대한 이 고급 교육은요, 사실상 이 WRM 프로젝트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프로젝트에서 스프링과 그리고 웹스퀘어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쭉 확인하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웹스퀘어의 기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할 거예요. 기본 교육 때는 잘 다루지 않았던
뭐 공통함수 같은 것들은 또 어떤 식으로 가이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문서를 통해서 찬찬히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오후까지 이 WRM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교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급 과정을 진행을 할 때에 사용하는 문서는요. 우리가 실행한 요 교육 자료 보면은 독스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이 독스라는 폴더 밑에 더블 클릭하셔서 고급 교육을 진행할 때는 이 WRM 관련한 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여러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이드들, 표준정의서, 생성 가이드 등등 공통기능정의서 이런 부분들 다 있는데 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어떤 걸 보고 진행을 할 거냐면 워드 문서 중에 이 WRM 개발자 가이드라는 이 워드 문서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서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게 되면은 워드 문서가 있는데 이 WRM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기본적으로 보면서 교육을 진행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한번 쭉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이 WRM이란 무엇인가? 이 개요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쭉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 연계 부분이 두 번째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연계 부분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볼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 개요와 맞물려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WRM 처음에 접속했을 때 제가 접속 계정 알려드렸죠? 그 접속 계정에 대한 부분들 여기 4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국어 지원이나 이 권장 사용법의 내용들은요. 이제 다음 시간이나 오후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설명드리면서 웹스퀘어의 기능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한번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WRM이란 뭐냐? 뭐의 약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웹스퀘어 5 레퍼런스 모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웹스퀘어를 이용해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법한 그러한 프로젝트를 구성하여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해서 안내해 드리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웹스퀘어 5를 통하여서 UI 부분을 구축할 때 있어서 표준화된 UI 공통 기능이나 예제 화면 등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한 소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클라이언트 단과 서버 단 이러한 부분들이 분리해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언급드렸다시피 WRM은요, 기본 교육 자료와는 다르게 웹스퀘어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웹스퀘어 5를 통해서 UI를 구성하되 서버와 연계된 예시도 활용하기 위해서 서버 프레임워크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쪽에서도 DB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 이제 무료로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리아DB를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DB와 연계된 샘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 화면들이 지금 포드 관리, 권한 관리, 프로그램 관리 이런 부분들이 웹스퀘어만 가지고 된게 아니라 프레임워크와 연계돼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지금 화면에 적용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접속된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 웹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화면들 여러 가지 유형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인사관리는 업무 파트의 예시를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업무 파트에서 사용할 법한 그러한 화면 이런 것들 띄워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플에 대한 부분들은 웹스퀘어에서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샘플 유형들을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샘플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후 교육 시간에 제가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화면을 실행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요, 교육 자료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요, 혹시 이 시스템에 한번 그냥 접속만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wrm.inswave.kr이라고 접속을 해보시게 되면은 아까 봤던 우리가 로컬에서 실행한 이 WRM 시스템을 실행해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비번은 알려드린 10001번, 1234번으로 비밀번호 접속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화면을 볼수 있을 때 요거는요, 저희가 외부에서 이제 저희 자료 소개용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요, 교육용으로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조회하시는 건 괜찮은데,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입력, 수정, 삭제 이런 부분들을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CRUD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소개 자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CRUD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wrm.inswave.kr로 들어가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조회용으로만 보시는 것을 권장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참조용으로 조회만 한번 해보는 용도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실행한 이 WRM 시스템을 웹에서 띄워서 실행했을 때 모습도 보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화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개발을 할때 보다 원활하게 보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와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오후 시간에 소스 리뷰를 할 거거든요. 그때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론에 초점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내려가서 이러한 화면들의 구조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 단에 지금 작성된 부분들, 지금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 단축키 설정, 그리고 화면을 보는 유형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시스템 관리 인사리, 그리고 웹스퀘어 샘플 화면 이런 것들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아키텍처 구조들을 클라이언트 단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버 사이드 단에선 스프링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4점대 버전을 이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관련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메이븐을 이용해서 로컬 메이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와스는 톰캣 9점대 버전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요 간략한 구성도가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UI단에서 구성된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저희는 이제 5대 브라우저를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어느 브라우저에서든 5대 브라우저에서 다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구성된 이 서버 사이드 통을 통해서 보통은 웹 서버, 와스 서버 시스템에서는 많이 구분해서 써요. 근데 지금 배포된 자료는요, 이제 통캣을 이용해서 그냥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스 쪽, 통캣 쪽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로컬 쪽은 다 통캣에 있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실제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개발하는 개발 시스템에서 웹서버, 와스 서버 분리되어 있을 때 정적인 리소스는 웹서버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동적인 리소스는 와스 서버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뭐 웹스퀘어 화면이나 이미지나 CSS나 이런 요소들은 웹서버에서, 그리고 워스를 기동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나, 그리고 웹스퀘어 라이선스나, 그리고 기타 뭐 JSP 파일이 뭐 별도로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은 워스 서버 쪽에서 관리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웹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간략한 구성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해보실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죠. 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화면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실행에 드는 이 메인 화면과 그리고 코드 관리 화면, 전환 관리 화면, 프로그램 관리 화면, 이렇게 시스템 관리에서 사용할 법한 화면들과 업무 단위에서 사용할 이런 화면들 있죠. 인사 관리 쪽 화면들이 좀 보이는데, 요거는 다시 웹 브라우저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닫아버리고, 여기 시스템 쪽은요, 말 그대로 시스템 운영자가 볼 법한 화면들을 좀 모아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구성 요소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스를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우측에 보게 되면 요 화면 정보 물음표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페이지에 소스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UI 밑에 BM 밑에 BM00061 이렇게 나오죠? 우리 실행 스튜디오에서 보게 되면, 자, 웹 컨텐츠 밑에서요,
UI라는 폴더 밑에 BM 폴더 보면은 이렇게 파일 볼륨 관리라고 이렇게 옆에 설명도 나오고 있죠? BM0006, M01 열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웹화면에서 봤던 소스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스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많은 화면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1.4번에 실제 개발자분들이 궁금해할 요소들, 자, WASP와 자바와 DB 버전 같은 것들 여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교육 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WASP는 통캐 9점대 버전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JDK 버전은 11대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JDK 11을 사용하고 있고, DB는 MariaDB를 쓰고 있는데, 간혹 물어보세요. 웹스퀘어는 MariaDB밖에 연동이 안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DB는 프레임워크하고 연동을 하는 거지, 웹스퀘어하고는 직접적으로 DB를 연결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DB포트 충돌할 때 고치는 부분도 프레임워크 쪽에 있었죠? 그래서 이 DB 부분은 웹스퀘어하고 접점이 없습니다. 어떤 DB를 사용하든지 그거는 웹스퀘어하고 연결될 일이 아니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하고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DB는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본 샘플에서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이 MariaDB는 이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넣은 겁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라클이나 웹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라이선스를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자료로는 적합하게 배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MariaDB 넣은 거지 직접적인 웹스퀘어와의 연계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웹스퀘어의 엔진 버전과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버전 이런 부분들도 명시가 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는 우리 스튜디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클립스의 플러그인을 설치한 버전입니다. 실제 시스템을 정말로 개발하고자 하실 때에는 프로젝트에서 이와 같이 배포를 하겠죠. 왜냐하면 웹스퀘어만 설치되지 않고 다른 모듈들도 많이 설치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통합 도구에서 쓰기 위해서 이클립스에서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버전들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설치한 이 설치 디렉토리를 잠깐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빈 폴더, 독스 폴더, 메이븐 폴더,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빈 폴더 아래에는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톰캣과 그리고 DB와 그리고 우리 이클립스로 설치된 이클립스 부분들도 다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웹스퀘어의 개발 도구 중에 이제 뭐 WPAC이라고 해서 이건 기본 교육 때도 언급드리지만 이제 웹스퀘어 자체를요. 이제 XML 파일을 WPAC을 이용해서 JS로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데 이 WPAC이라는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듈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이 W툴은요. 이제 Node.js를 이용해서 이 JS로 작성된 부분들을 문서화 시킬 때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뭐 직접적인 웹스퀘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Node.js 이용해서 공통 JS 파일에서 설명된 주석들을 문서로 뽑아낼 때뭐 그때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프로젝트에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관련한 부분들 뭐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꼭 이거는 뭐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참조적으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쪽을 보시게 되면 닥스 쪽에 API 그리고 EDU, WRM 이렇게 나와 있죠. 이 EDU 폴더는 지금 디벨로퍼 건더바 가이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로 줄었을 거예요. 디벨로퍼 가이드하고 EDU하고 EDU 부분은 이제 교육 문서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디벨로퍼 가이드에 그냥 다 통합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때 우리가 고급 교육 때 진행할 때는 이 WRM 쪽에 있는 문서 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요 개발자 가이드 요 문서를 이용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븐이 나오는데요. 이 메이븐은 저희 지금 배포하고 있는 이 WRM이요. 로컬 메이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요. 다 메이븐 레파지토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로컬 메이븐의 경로입니다.
이쪽 안쪽에서 지금 WRM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관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로컬 메이븐으로 굳이 한 이유는요.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은 메이븐 구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조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저희가 이와 같이 로컬 메이븐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툴에 보면은 아시는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프리퍼런스 쪽에서 보게 되면은 메이븐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메이븐 보게 되면 요 유저 세팅 부분에 지금 세팅하는 부분들이 알려드린 요 웹스퀘어 언더바 5 및,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 밑에 메이븐 요 부분 있죠? 여기에 있는 settings.xml 여기 올라와 있죠? 이 부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에서 바라보고 있는 레파지토리의 위치 이쪽 부분에서 참조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메이븐 폴더 뭔지 모른다고 그냥 막 지워버리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WRM이 지금 보시다시피 메이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WebINF 쪽에 라이브러리 폴더가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다 이러한 메이븐 레파지토리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폼.xml을 통해서 관리를 하죠. 이쪽에서 지금 추가 삭제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WRM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폼.xml을 통해서 지금 라이브러리들이 관리하고 있고 로컬 메이븐으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보게 되면 이 워크스페이스 부분이 나오는데 이 워크스페이스 부분에서는 우리 고급되는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WRM 부분이요. 이 웹스퀘어 참조 모델 프로젝트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이고,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은 아까 라이센스 변경할 때 제가 알려드렸죠.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여기 부분, 이쪽 부분이 이제 실행과 관련된 설정 파일인데, 여기 부분에서 이 라이센스 부분에 이제 웹스퀘어 라이센스, WRM에서 바라보는 라이센스는 이 위치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변경하실 일이 있으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일부러 한번 아까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다가 변경하실 일이 있으면 여기서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변경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마스를 재기동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실행했을 이 실행 스튜디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마스를 실행할 때요. 지금 서버 탭 아래에 있는 이 WRM 선택해서 와스 기동했잖아요. 이 와스 기동할 때 관련된 옵션들을 좀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여기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 중에서 이 와스가 사용하고 있는 포트, 이런 부분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기본 8080을 쓰고 있는데 만약 와스 포트를 구조하시겠다, 바꾸시겠다,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서버를 써보신 분들, 통계설 단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그리고 뭐 타임아웃 시간 뭐 넉넉하게 늘려주겠다. 여기서 뭐 450초로 돼 있는데 더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늘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관련된 와스 실행할 때 자바 옵션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면요. 저 오픈 라운치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아규먼트 부분이 보일 겁니다. 자, 지금 서버가 기동되고 있기 때문에 고치시면 안 돼요. 저는 만약에 고치실 거면 서버 끄고 서버 종료하시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확인만 할 거기 때문에 고치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웹스퀘어 기동할 때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게 자바 옵션 중에 마이너스 D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옵션이에요. 이 옵션. 이 옵션을 통해서 웹스퀘어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이 서버 대상이 되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의 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설정을 안 해놓으면 웹스퀘어가 실행되질 않아요. 자, 웹스퀘어 구동할 때 필요한 정보들,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 안에 다 있거든요. 이 컨피그 파일을 통해서요, 이 웹스퀘어.xml이 기본 설정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동할 때 라이센스 어디 가서 찾아라, 이런 것들 다 여기 참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서버에서 그리고 엑셀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하거나 시스템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할때뭐 옵션 같은 거 거는 거다 여기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위치를 찾아주는 옵션이 바로 여기 와스 쪽에 있는 마이너스 D 옵션이에요. 요 D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알맞게 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의 위치를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실 때 구성을 하면서
잘못하시는 분들이 여기 컨피그 밑에 요거 웹스퀘어.xml 그리고 라이센스 요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폴더를 무시하고 컨피그 폴더 날려버리고 파일만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치를 다 저희가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배포되고 있는 이 자료대로 웹스퀘어 언더바 홈 밑에 컨피그 밑에 라이센스 밑에 반드시 요렇게 꼭 구성하셔야 됩니다. 요 디렉토리 구조는 바꾸지 마세요. 요거 두 개. 로그 위치는 딴 데로 바꿀 수 있지만 요거 두 개의 위치는 못 바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통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면 내일 진행하는 공통 개발자 교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WRM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서버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공통개발자 교육에서 따로 진행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요 자바 옵션 요 부분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서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웹스퀘어 기동에 필요한 요 자바 옵션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하긴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통개발자가 주로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따로 별도의 뭐 공통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 프로젝트 내부의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직접 적용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한 XMX, XMX는요, 아시다시피 메모리 증설하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이건 웹스퀘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뭐 적절히 늘려주시면 좀더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프레임워크 연계는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요거 부분은 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프레임워크 연계와 맞물려 가지고요, 설명을 쭉 드린 다음에 맨 끝으로 가게 되면은 이 URL 변경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접속할 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URL 입력했었죠? 자, 이런데도 접속할 수 있었던 이유, 다 프레임워크가 맞물려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잠깐 올려서 2번은 건너뛰고, 자, 3번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문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대다수 설치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정해진 경로의 압축만 잘 해제하면 당연히 설치가 잘 되고요. 설치가 잘된 다음에 실행하는 부분 언급드렸듯이 MariaDB 요거 실행해주고, 웹스퀘어 그리고 이클립스 실행해주고, 그리고 통캐 구동하고, 자,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요 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구조 부분이 좀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구조는 기본적인 MVC 패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DB 연결까지 다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세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여기도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 구성 요소들이 어떤 걸 담고 있는지 보기 확인해 보면 되고, 이 컨트롤러 서비스 DAU로 나눠진 이러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각각의 패키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문서를 통해서 프로젝트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서버와 연결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 계정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육 들으실 때는 아까도 언급해 드린 10001번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꼭 요걸로 진행을 해야 모든 화면이 다 열려요. 접속 가능 화면이 좀 달라서 그래요. 2번이나 3번으로 접속을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이 모든 화면이 다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접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 메뉴에서는 시스템 관리나 인사 관리 화면 등이 보이실 거고, 개발 샘플에서는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그런 유형별 샘플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샘플들에 대한 내용은 오후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모든 걸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실행된 화면에서 소스 위치 찾을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여기 화면 정보 보이시죠? 오른쪽에 요거 눌러주면 화면 경로 찾아갈 수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건 뭐 메인화면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행된 화면에서 여기 세팅을 눌러보게 되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탭뷰의 형태로 지금 화면이 열리고 있는데요. 멀티뷰의 형태로 바꿔보시게 되면은 화면이 갱신됩니다. 갱신되고 나서 화면을 열리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MDI 형태로 이렇게 창모드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있는 멀티뷰는 MDI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스퀘어 컴포넌트로는요, 윈도우 컨테이너라고 하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 싱글뷰는요, 이와 같이 여러 화면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화면 단위 화면 하나만 바뀌어요. 이렇게 단독으로만 열 때, 이건 싱글뷰입니다. 이런 부분들, 요 세팅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탭뷰를 기본으로 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다국어 지원 역시 오후에 할 거고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